지금부터 비빔밥의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쌀은 미리 불려서 준비를 해놨고요. 고기는 핏물이 있으니까요. 핏물을 우렁부에 싸서 빼줍니다. 그리고 결 같은 방향으로 얇게 저며서 채를 썰겠습니다. 네, 우선 불린 쌀을 솥에 넣으시고, 여기다 불린 쌀이니까 동량의 물을 부어서 밥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겠습니다. 소금에 절인 도라지와 호박은 센 불에서 기름을 두르고 볶아냅니다. 쇠고기 양념장을 만들어서 쇠고기와 고사리에 고루 묻혀가지고 센 불에서 기름을 두르고 볶습니다. 다시마 추락은 바짝 튀겨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부숴 놓습니다. 준비한 재료들을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돌려 담습니다.
a bowl. Add different vegetables and meat on top of the rice, and that bowl becomes a healthy, balanced meal.